배신했다 이런 거보다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사람을 속였다 이런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여기로 올 결심을 안 했다면은 내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좀 뭐랄까 섭더라고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다가 우리를 마중났던 그 선교사분 물어봤어요. 아, 이거 한국에 갔다 북한으로 가겠다면 보내주냐고 물어보니까 보내준다 그래요. 자유 대한민국이 보내준다고. 일단 가보자. 기차 태서 가보고 우리 한번 판단해보자. 아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돌아설 길이 어디 있겠냐. 그다음 우린 어쨌든 가보고 뭐 우리 마음 맞지 않으면 거기서 보내준다니까 오자. 도착지가 이제처럼 그 신양이라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그게 중국 사람이 한 분이 있었는데 아 이분이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그냥 로반이구나 하는 그냥 그런 생각만 했지 뭐 다른 생각은 없고 아 여기 우리 일하는 곳이구나 하고 그때 도착했거든요. 거기 있는데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갑자기 한국 간다고 그냥 한국 손이라고 아, 일 언제 주나 기다리고 갑자기 그냥 당황하게 너무 당황하지. 그래도 같은 조선 사람이니까 민족이니까 일 따위는 돈을 벌고 목적은 돈이 일단 돈이야. 돈 벌러 왔지 이분 만나고 싶다. 돈부터 벌어야지 우리는 돈 벌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시기는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돈만 벌면 또 중국보다도 돈을 많이 주고 그래서 그냥 가자 이래가지고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일단은 신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안내해주는 분이 지금 전화를 막 도착을 했다고 하는 걸 그래서 들어보니까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받기로는 목사, 선교사 하면은 눈알도 뽑아가는 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가지고 어? 이게 뭐야 이거? 저희도 그쯤 하면 일단은 알거든요. 그냥 아 이게 심장에서 돈을 벌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이게 한국 행위로구나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윤춘형한테 물어봤죠. 형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 화라는 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왜냐면 저는 북한에서 저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거든요.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없으면 우리 부모는 누가 모시냐. 나 나가겠다. 나 한국 안 간다. 제가 황당하게 이렇게 다시 나가겠다. 나는 안 간다. 하니까 윤철이 형으로서도 어떻게 뭐 좀 황당했겠죠. 3일 동안 제가 진짜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는 부모하고 생이별을 당하게 된 마당에 내 운명이 바뀌게 된 마당에 지금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3일을 고민했어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고민을 꽁 안에 찾아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려고 나섰다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다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국이냐 북한이냐 두 가지 갈림길에서 일단은 인생 뭐 있냐 일단 이렇게 된 거 그냥 가자 가가지고 일단 한번 한국이란데 한번 보자 하고 그냥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의 육성을 직접 저희 이만갑이 들었다는 건 이분들은 동의해서 한국에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앞서서 17명이 지금 심양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2명은 2명. 저곳 심양에서 한국행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2명은 다시 중국 작업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심양에 딱 도착해서 한국 갈 것이냐 중국 갈 것이냐 너 선택해라 했는데 두 분이 저는 아빠 엄마가 있어가지고 아직 아빠 엄마가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다른 한 분은 나한테는 조카가 있다. 조카가 내 딸처럼 그 조카를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되겠다. 두 분은 안 가겠다고 딱 선택하고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은 내가 다시 우리가 있던 데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게끔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은 며칠 고민하더니 나는 남겠습니다. 따라갈 거예요. 하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나는 무조건 조카를 데려와야 되겠다. 나는 안 따라서겠다. 네, 그것도 이해가 돼요. 후에 전화 온 거예요.
무사히 도착했다. 내가 그때 그랬어요. 빨리 조카를 데리고 오라. 하니까 알았어. 끊었는데 후에 알아보니까 나가 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다 잡힌 거예요. 잡혀서 같이 교화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왔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 아, 그분이 있었다 했는데 아이고 거기서 모았어요. 거기서 그냥 생을 마쳤어요 하면 교도소에서? 네. 교도소에서? 왜 삼촌이 그때 가라고 할 때 안 가가지고 나보고 딱 그 얘기 하더라. 그때 왜 삼촌이 가라고 할 때 안 가가지고 이러면 나한테 손탄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그때 내 마음이 순간에 아 내가 그때 좀 깜짝 서서라도 독하는 후일에도 데리고 와도 된다고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막 아니, 근데 그분의 마음 그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분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해요. 안타깝지만 결과는 좀 안타깝지만 강가까지는 데려가지만 거기서 물을 먹을지 말지는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맞아요. 그 결과론 때문에 지금 괴로우신 거지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그 결과를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럼요.